치앙마이에서 뭐 람팡 가려면은 그냥 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타면 됩니다. 그런데 근데 아케이드를 가야 돼요. 그 창포악이란 데 있는데 창포악 가면 안 되고 아케이드 버스 스테이션 가면 그러면 돼. 그러니까 썽토우 타니까 뭐 60밧 뭐 이래요. 그래 어떤 경우는 예약이 안된 데가 직접 갔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치앙마이에서 람팡 가는 가격은 겨우 뭐한 5천원? 뭐 5천원도 안 돼. 버스는 좋아요. 버스는 좋은데 근데 람팡 도착해서 택시비가 150밧. 그러니까 택시는 10분 타는데 5천원이고 버스는 2시간 타는데도 5천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10분도 안 걸리는데 고속버스랑 가격이 같아요. 썽또우가 그 이제 트럭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툭툭은 뭐 알다시피 오토바이고 이미지가 안 좋아 이미지가. 전 세계 진짜 전 세계 택시 기사는 진짜 전부 다 사기꾼 되는 맹세라도 했는지 여기네요. 그린버스 여기서 샀어요. 여기 보면 뭐 시간하고 다 나오죠. 시간하고 플랫폼 나오고 좌석도 나오고 요렇게 우리 그 고급 버스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급 버스처럼 되게 편한데 좀 추워. 왓 브라싱이라고 브라싱 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저저저어 브라싱이 사자인지는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싱이 말 되게 많이 씁니다. 태국에 불상 얼굴이 좀 뚱뚱했던 것 같은데 스리랑카 설도 있고 스쿠타이 스타일이다라는 설도 있고. 절 되게 이쁘지요. 정문에 이런 거 해놓으니까 진짜 멋지다. 불상이 하여튼 이런 거는 뭐 신식이지만 요런 게 진짜 옛날부터 있던 거지. 이게 약간 도교 같은 무속신앙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무슨 세우는 거 깃대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좀 작은 절이었어요. 좀 불상이 이런 약간 좀 금복주 같은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치앙마이 안에 이런 소규모 절이 엄청 많습니다. 와당카 아저씨 만합니다. 램프 비비고 팔자 고치려고 했다고. 우리 보물도 뺏어갔지. 그래도 자네들은 목숨에 위험이 없지 않은가? 남의 머리맡에 도끼를 떨구는 놈은 어떻고 자다가 죽을 뻔했다. 엄살꾼 같으니라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인간들 뒷모습을 나만큼 똑똑히 봐오면서 살아온 자가 있을 듯 싶은가? 아, 진짜 이 사람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진짜. 요즘은 이런 일이 없죠. 왜냐면 요즘 친구를 아무리 닮아도 요즘 카톡 해가지고 만나기 1초 전까지 카톡 하는데 이런 일이 없지. 옛날에는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비슷한 닮은 사람 있으면 야뭐 삐리리야 하면서 뛰어갔는데 가까이서 보면 내 친구가 아니야. 그러면 왠지 좀 머쓱하니까 계속 이름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지. 뭐 삐리리야 이러면서 뭐그 사람이 뒤에 있는 양 마치 더 멀리에 내 친구가 있느냐 이렇게 삐리리야 이러면서 가지. 근데 한참 지나쳤는데 그 사람이 내보고 형 학원 갔는데요 형 옷을 입고 있구나. 아니면 옷을 동생